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을 매일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가 잘 이해했는지 그 시험이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나의 점수와 또 우리 출연하시는 전문가의 점수를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내 스타일의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는 또 전문가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초가의 이종목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지난 수익률 궁금하시죠? 세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 지난 7일 이달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 이후에 최고가 기준의 상승률은 7.99%를 기록했습니다. 목표 주가 6만 원 선에 약간 못 미치는 그 편입가에서 현재 8%가량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히림입니다. 14일에 매수 실패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21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초가 공략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5.54%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다이나믹합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대응입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주간 고가 기준으로 5.54%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어제 바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마이너스 네. 4.62% 손절을 짧게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볼까요, 이제? 지금 일단은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좀 안 나오게 되면서 좀 계획에 좀 차질이 좀 발생이 됐는데 목표가를 근소한 차이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응 포인트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SK바이오사이언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재반등을 노려볼 것 같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임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백신 그 자체 백신뿐만 아니라 노바백스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까지 소진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생각하고 있는 모멘텀과 이 가격에는 괴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 어떤 리스크는 감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 대응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요 종목을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신규 매수 를 노려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안 했었다면은 저는 일단 보유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백신 CMO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네. 좀 더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이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일에 시초가에 공략을 했다면 10% 정도의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을 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미련 없이 돌아서자라고 네.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장에 또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네. 있을지 업종 말씀해 주시죠. 이 통신 장비라고 해도 맞을 것 같고 메타버스에도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메타버스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아직 100% 정도 정립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직접 경험을 해봐야 네. 100%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뭐 뉴스를 보고 뭐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 그 제 나이 또래는 아실 겁니다. 싸이월드 미니미란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건 네. 2D인데, 그 미니미 속에서 아이템들을 구입해가지고 그 공간을 꾸미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3D로 진화가 되고 또 4D로 진화가 된 게 메타버스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예전에 싸이월드 미니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서 꾸몄었는데, 이 마크 주커버그도 얘기했지만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VR인지 AR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직접적으로 예. 이제 말 그대로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화가 된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이 내놓은 네. VR 기기가 호응이 좋았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팔렸죠. 네. 예. 그래서 AR과 VR을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네. 그 혹시 VR 게임방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이렇게 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길거리 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라든지 MS 같은 경우에 AR 글라스를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실생활에서도 이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출퇴근하는 공간 그 공간에서도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런 그 가상 공간에서 이 저 가상 공간에 있는 저 캐릭터가 될까요?
요게 나가라고 생각을 하고 꾸미고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 게 실질적인 어떤 지금 MLB라든지 구찌라든지 나이키 같은 경우는 브랜드들을 제패트 입점을 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재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가 사실 관건이라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 네. 안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처럼 뭐 네. 네이버도 시도를 하고 있지만 네, 네.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 네, 그런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그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 백신 인센티브 얘기를 하면서 네. 광고 쪽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광고 얘기를 하니까 네. 메타버스가 생각나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네, 네. 세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이용자의 80%가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세대에 대한 어떤 소비 구매력을 이끌기 위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많이 세워가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찌라든지 뭐 나이키, MLB 이런 브랜드들 말씀했는데 이 브랜드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고 가상 공간에서도 구매가 아니라 실공간에서도 구매를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거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인스타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사용자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옥션 같은 경우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네트워크 그 안에 소위 말하는 DB라 그러죠. 데이터베이스라 그러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들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페토는 네이버의 네. 그 제페토라는 그 일명 뭐 미국에는 로블록스가 네네. 있다면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네. 플랫폼 네이버, 예 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쪽입니다. 글로벌 주요 브랜드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선익시스템, 뭐 네. 한빛소프트 네네. 오늘 또 나왔어요 이 종목이. 네.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옵티시스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테마 내에서도 보면 윤석열 테마를 많이 예를 들게 되면은 거기 같은 인맥 테마에서 향토 기업 그리고 부인 관련주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듯이 한빛소프트라든지 선인시스템이 같은 종목들이 먼저 뭐 NKM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었다라면은 이제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를 두고 다시 어떤 수혜주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발굴이 되는 수혜주 쪽으로는 빠르게 따라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옵티시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 초기에 말씀했던 OIMINT라든지 네. 크라운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생각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주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게 메타버스를 봐야 될지 통신장비를 봐야 될지 이게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통신장비 부품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넓게 보면 넓은 바운드리로 보게 되면 통신장비 이거 좀 압축해서 테마로 보게 되면 메타버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광링크라는 그 제품 기기를 만들어서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은 대용량의 비디오라든지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소위 말씀드리지만 게임할 때도 가끔 스마트폰 할 때도 갑갑한 게 끊김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G라든지 6G 어떤 기반 속에서 고용량 비디오, 고용량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광링크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일단 상당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는 기기들이 부각되는 건 결국에는 메타버스 테마라는 부분들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분기 때 PC 인터페이스용 광링크 가격이 또 전년 대비 36%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시젠이 그랬던 것처럼 테마와 그리고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가격 주시죠. 네. 또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표가는 16,5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900원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빛소프트, 뭐 선익시스템, 자이언트스텝 등등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였는데요. 오늘 정태근 팀장 옵티시스를 메타버스 관련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논리에 동의를 하시는지 오늘 시초가에 저희는 공략을 해서 다음 주에 수익률을 보고요. 목표주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900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